안녕.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초콜릿 만들기를 준비해봤어요. 키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스트로베리 이렇게 있어. 네.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할 수 있는 포장지 까지. 선물용. 어때? 맛있는데? 해가지고 이렇게 담아놓는 거지. 아. 그러면은 녹을 거 아니야? 기다리면 되는 건가? 응. 뽀가 녹을 때 동안 준비를 해야겠어. 안반의 준비. 안반의 준비? 예쁜 게 더 청순해 보여. 깨끗한 느낌? 나 항상 깨끗해. 얼려먹는 초코만 얼려먹는 초코 만들기? 그거 같지? 맞아. 오, 다 녹았어. 와. 확실하게 녹았는데? 오. 응, 얼만큼 잘라야 돼? 아니, 수건 같은 거 없나? 물수건? 어. 그렇게 자른 거다? 이게 네? 맞나요? 집중하시네요. 근데 이거 완전 똥 같아, 똥. 아니, 누가 똥 싸봤어. 뭐 하시는 거예요? 내가 열심히 있어요. 만든 건데 뭐 하시는 거세요? 아니 너무 들었잖아. 아 이거는 떨어져. 아 너무 들었잖아. 원래도 안 이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이 정도도 아니지 솔직히. 말 너무 심하게 안 해. 지금 제 동생이 다 망쳤어요. 망치다니. 망했어요. 원래 망했어. 열받게 하지 말아줘. 야,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이걸 숟가락으로 뻗어 여기다 담았지. 뭐 안 섞인 핑크를 할까요? 사랑 걸리나요? 왜 저래? 핑크는 제 동생이 알려줬어요. 그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만 하세요. 이렇게 맞고 얘를 돌려서 자르는 거지. 그럼 깔끔하게 잘리겠죠?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바로 구워줍니다. 이건 좀 이쁠 것 같아. 그럼 잘 되고 있어? 응. 처음부터 자르기부터 잘해야 돼. 나 이제 좀 잘하지 않아? 아까보다 혹시 발전됐어? 신기하. 난 짤주머니가 되게 많길래 더 많은 줄 알았어요. 완성적입니다. 드시고 싶으신 분? 아니 이거 너가 했잖아. 이거는 내가 한 것만 봐주세요. 완성하고 나서 봅시다. 그럼 얘를 얼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초콜릿을 빼러 가보시죠. 어? 어, 잘 굳었는데? 맛있어 보여요. 짠! 어떤가요? 원래도 망했죠? 너무 그럴싸해. 포장해. 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. 포장하니까 그럴싸하다니. 하다. 오! 두 번째 하트. 뭔가 있어 보이게. 약간 내가 좀 망쳤던 이런 것들이 예술적이게 느껴져. 일부러 흘러내린 느낌? 어. 짠! 어떤가요? 나름 그럴싸해졌어. 나름 커졌어, 역시. 짠. 여기다가 담아볼게요. 오, 딱 들고 왔는데? 발렌타인데이 초콜릿. 완성! 너를 위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이야. 서비스로 두 개 준비했어. 내 마음이야. 받아줄래? 왜 웃어? 왜 웃어? 웃지 말고 받아줘.